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서 소개하는 정원엔 여행 TV입니다. 오늘은 전남 화순에 있는 솔매음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5월에도 온 적이 있는데 이 가을에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랑 같이 가을 정원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예, 입구 팻말에 아름다운 가족 그들이 사는 집이라는 팻말이 참 정겹습니다. 예, 나무에 열매가 조롱조롱 달려 있습니다. 한 개 따먹어보고 싶네요. 여기 솔매음 정원은 많은 초봉과 나무들이 있는 그런 수목원 같은 정원입니다. 특히 야생화가 많은 그런 정원입니다. 앞으로는 앞에 시방을 단단히 메꼬 있는 나리꽃이고요. 그리고 단풍이 매우 예쁜 삼색 참죽 나무이죠. 이 나무가 단풍이 들면 무척 예쁘죠. 예, 앞에 이렇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과 비슷한 조형물이 보이고요. 여기 솔매음 정원은 매달마다 매 계절마다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정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식물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아치형의 수형으로 잡힌 소나무가 위엄이 있고요. 감국이 보이고 대만 뻐꾹나리가 보이고 이 나무는 수양 너렵이죠. 예, 앞으로 흰 집을 보십시오. 집이 숲속에 있는 정원 속에 있는 집이 멋집니다. 이런 집에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로망이 아닙니까? 이 조형물은 소년의 꿈이라는 조형물입니다. 은청 가문비 나무가 있고요. 예, 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초록빛 정원 속에 빛나는 흰 집입니다. 앞으로는 수양 박테기 나무가 보이고요. 예, 돌들을 쌓아둔 저 모습은 무등산의 입석대를 그대로 연출한 거라고 하네요. 예, 연못 가운데 조형물도 모던한 그런 타입이고요. 속채가 아래 보이고요. 나리꽃도 아래 보입니다. 예, 종이 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산딸나무가 있고요. 뒤에 이 나무는 미산딸나무입니다. 단풍이 조금 들었네요. 여기 솔매음 정원 뜻은 솔, 소나무, 매, 매화, 그리고 정원에서 들리는 새소리나 나뭇잎 소리가 어우러져 노래하는 정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콩꿩의 비름꽃이 보이고요. 화려한 꽃이 이쁜 란타나도 보이네요. 예, 정원의 언덕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정원은 우리나라 멸종식물이나 야생화 그리고 특산식물들이 많이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주께서 이런 식물들을 수집해서 보존하고 키우려는 열정이 의지가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화에 관심이 많은 분은 이 정원을 오시면 좋겠네요. 물든 묵년이고요. 계속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이 평수는 약 8,500평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쭉 길을 따라서 많은 나무들이 언덕 끝까지 식재되어 있습니다. 멜란포디움이고요. 산책하기에 좋은 정원입니다. 상국이
이렇게 소담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게 별목련 나무이고요. 다양한 식물들이 곳곳에서 피어 있습니다. 예, 또 멜란포디움이고요. 이 꽃은 대상화라기도 하는 주명국입니다. 이 꽃은 격꽃 주명국이라고 하네요. 이 꽃은 가을에 많이 보이는 용담이라는 우리 야생화이죠. 여기 길 양쪽 나무 밑 수풀 밑에 야생화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 삼국이 소담하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야생화라든지 그런 꽃들이 많은 정원이고요. 이 꽃은 해변국화입니다. 해변국화이죠. 꽃이 잘 보기 힘들던데요. 이 꽃은 털투구꽃이고요. 이 꽃도 우리 야생화의 일종이죠. 여기 정원은 너무나 다양한 수종들이 있어서 매 계절, 매 달마다 와도 다른 꽃이나 다른 꽃을 볼 수 있고 식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앞에 이 식물은 왕해국이고요. 털머이가 보이고 털머이의 노란 꽃이 참 빛납니다. 다양한 식물을 보면서 식물을 공부하면서 산책하기에 좋은 정원입니다. 예, 고사리가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우람한 목련나무가 건강합니다. 목련이고요. 또 매자나무가 있고 매자나무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 나무는 꽝꽝나무이고요. 이 나무는 뿔남천입니다. 빨간 열매가 예쁜데 열매를 새들이 다 따먹었다고 하네요. 이 나무는 잎 모양이 호랑가시 나무 잎처럼 생겼죠. 오른쪽으로 이 나무는 가막살 나무이고요. 왼쪽은 무늬 병꽃 나무입니다. 금태 병꽃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삽목이 잘 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왼쪽으로 보이는 이 척백 나무 일종인 프랭키보이라는 이게 늘어진 척백나무요. 이 나무는 부용이고요. 앞쪽에 보이는 저 아래 저 나무가 새스랑 남천입니다. 이 남천도 붉은 단풍이 참 예쁘죠. 위에 나무는 무늬꽃 댕강나무라는 겁니다. 예. 댕강나무도 이렇게 무늬형이 있는 것 여기 와서 이렇게 알게 되었네요. 댕강꽃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야생화 일종인 꽃향류이고 꿀풀과이죠. 예, 언덕 위에 꽃향류가 많네요. 예, 여기는 이렇게 정원을 보고 쉴 수 있는 예,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정원주께서 여기서 쉰다고 하네요. 아래로 쭉 보십시오. 요즘에 인기 있는 억새, 모닝라이트라는 억새입니다. 예, 하얀 털이 이쁘네요. 금송이 있고 또 이거는 그린라이트라는 억새이고요. 예, 또 오른쪽으로 이 가을에 핑크 비트를 바라는 핑크 물리
바람에 한들한들 거립니다. 우리 야시장에는 등골나무이고요. 여기는 한 계곡 전체가 정원이자 식물원입니다. 꽃망울을 맺고 있는 이것은 부용이고요. 부용은 8월에서 한 10월까지 꽃을 피우는 식물이죠. 상록 페레이가 있고요. 이 나무는 미국 풍나무입니다. 잎이 흐드러지게 이렇게 늘어져 있네요. 왼쪽 정 나무는 무늬 꽝강나무이고요. 이 나무는 산딸나무입니다. 호동 야송화들을. 예. 여기는 지금 부산 꼬리펀들이고요. 예, 부산 꼬리.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개츠프링이라든가 이제 그런 품종들, 금꽁의 다리 등 이런 걸 이제 지금 여기를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요 그라스들을 제가 이거는 이제 미니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 아 키 작은 키 작은 애들. 예, 키 작은 애들. 이거 예. 이 정도 크거든요. 예, 예. 부채처럼 생겼다 해서 미선 그 선자가 부채 선자입니다. 아. 희망이에요. 그런데 저 씨 모양이 그러면 이걸 보고 미선이라고 미선이라고 한다고요? 붙인 거예요. 예, 꽃이 아. 그런 것이 아니고. 뭐들 아니래니? 저 초롱꽃입니다. 초롱꽃. 섬초롱. 초롱입니까? 예. 아, 섬초롱. 네. 섬초롱. 예, 예, 예. 이런 것은 이제 용담 중에서 관암풀인데 이거는 예. 이미 증거고요. 예. 꽃가리가 세잎이죠. 예. 그래서 세잎 꽁의 비름. 꽁의 비름 중에 이것은 2급 이기멀쩡 식물입니다. 아, 세잎 꽁의 비름. 예. 아, 간혹 어디 가면 들어보이던데. 이거는 솜다리고요. 아. 이런 것은 홍화 삼지당나무. 예, 홍화. 예, 홍화. 그냥 삼지당나무가 아니고. 네, 홍화. 홍화. 그러니까 당나무 중에서 이거는 홍화인데 붉은색으로 피고요. 아, 예. 보통은 노란색으로 피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황화라고 그러고 이거는 예. 홍화. 그런데 홍화가 추위에 대약. 그거는 산철주 연달래라고 해가지고. 아, 지금 또 특이하게 처음 보네. 산철주. 오엽입니다, 이파리가. 아. 누구와 같은 건가요? 예, 같은 종류입니다. 아... 여기가 원래 이렇게 큰 놈이 있었어요. 이거 보셔봐. 오해가 잘라냈어요. 여기가 두더지가 들어가가지고. 아. 이 나무 죽었어요. 아, 예, 예. 두꽃이고요. 아, 이게 두꽃. 이것도 우리 뭐, 이렇게 토종 야생화. 토종. 야생화죠? 네. 아, 예, 예. 투구꽃. 요거는 투구꽃. 이거는 천남성. 예. 이게 열매예요. 네, 천남성 열매. 천남. 전남성 열매 윤판나무? 윤판나무인데 윤판나무 열매 한번 열매 있고 올라올 때 봄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윤판나무 그리고 이 섬 잔대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 예, 섬 잔대 특산용인데 지금 꽃이 저쪽을 보고 이쪽을 예. 보고 있어요. 꽃이 예, 예, 섬 잔대 요거 빗자루입니다. 이렇게 열매 그 다음이 예쁘죠? 네. 요 이름이 뭐라고요? 빗자루. 빗자루요? 예. 참. 그리고 빗자루. 그리고 예. 빗자루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열매가 막. 예, 예. 아? 이 열매 붙은 거 맞죠? 네, 그거 열매예요, 거기. 나무 열매죠. 네네, 그거 이쁘죠. 예. 그럼 이게 해국인가요? 해국은 이거 해국입니다. 그래, 이게 해국이죠. 해국, 이게. 요, 이것이 해국이고. 꽃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예. 보시면 응? 아 이게 해국 네 양의 열매가 이제 예 산자약 예 요거요 예 요 열매가 요 열매는 채취를 했고 이렇게 이제 지금 꽃이 남아 있는 산자약이라고요. 네 이거 이쪽에 좀 보세요. 그다음에 요건 풀솜대 보셔봐요. 열매 얼마나 이쁘나 진짜. 아 풀솜대 아, 빨간 열매가 투명하다지요? 네, 그러죠. 풀솜대. 오늘 새우란. 네, 새우란 종류. 요거는 새우란 시방.
수량이 그대로 예, 예. 한라 새운 안초. 예, 삽주. 삽주, 예. 이거는 강릉 갈퀴. 야, 이, 진짜 이제 야생화 전문으로 옮겨가야 되는데요. 요거는 아까 그 투구꽃이 아니고 노젓가락나물입니다. 노젓가락나물. 노젓가락나무. 나물. 노젓가락나물. 노젓가락나물. 그 투구꽃 속에서 가는 초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숯부쟁이, 까실 숯부쟁이에요. 까실 숯부쟁이. 아, 이 숯부쟁이 같지도 않는데 뭘 보기에는 예. 꽃이 너무 작다야. 숯부쟁이 치고는 예, 예. 원래 이제 숯부쟁이는 전부 숯부쟁이 종류들은 국화가 속합니다. 예, 예. 국화과 참치속. 예. 그리고 사실 숯부쟁이가 숯부쟁이가 원래 이 이파리가 쑥처럼 참치. 생겼고 예. 부쟁이라는 것이 요 참치를 방울로 부쟁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요 참치처럼 예. 생겼고 예. 꽃은 참치처럼 생겼고 이파리는 쑥처럼 생긴다 해서 쑥부쟁이다. 아. 그런데 이거는 까실 쑥부쟁이. 예. 아까 예. 이거는 섬갯 쑥부쟁이. 예. 어, 참. 범부채. 네, 범부채도 열매예요. 예, 열매. 범부채 열매. 이거는 파초죠? 네, 요 파초 열매 한번 봐봐. 아, 파초 열매요. 네. 그게 보기가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한해 동안. 여기는 지금 이제 요거는 전부 부산 꼬리풀인데 우리 특산종들이에요. 예. 꼬리풀. 부산 꼬리풀. 4대 단풍이 하나 들어갑니다. 예.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정원에 반드시 하나씩 심는 것이 이빨까지 있습니다. 예, 예. 이쁘고, 단풍도 이쁘고, 또 이건 나무잖아요. 예. 또 취하고도 상관있고. 피거져봐, 피거져봐. 부용. 예. 예. 미산딸인데, 밀케이라는 미산딸. 미산딸은 열매가. 예. 저기죠. 밀케이라는 요 품종이고요, 품종이. 예. 미산딸 나무. 예, 미산딸 나무. 뻑국. 채. 채 크면 나물인데, 뭐, 먹을 먹는 건가? 뻑국 채. 이파리가 이거. 예. 요거는 뭔지 아주 팔손이. 예, 예. 팔손이 이제 요 꽃대 올라오잖아요.